시즌2 두 번째 게스트 김충섭 님. 김충섭 님 모셨습니다. 락앤롤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충섭입니다. 힘겨운 삶의 무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. 뭐 가사가 되게 희망적이네요. 네네. 그때 당시 어떤 생각으로 가사를 쓰셨나요? 좀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, 저는. 그래서 그런 가사를 썼고요. 다행히 그 노래 분위기랑 잘 묻어서 잘 나온 것 같고, 그래서 저희 라이브 때 같이 싱얼롱하는 시간도 있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입니다. 자, 이게 참 되게 신나요? 어찌 보면은 뭐,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지금에도. 네네. 이때 목소리는 좀, 지금 현재의 목소리는 많이 다르네요? 네네. 그때는 이제 25살 때니까 정말 풋풋했고, 그리고 노래를 진지하게 시작하고 나서의 얼마 있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좀 변화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뭐 지하드를 하시면서 젊은 인생 시절 때, 네. 뭐 지하드 밴드에 이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? 그 한 번은 저희 기타 치는 형이 공연 섭외를 받았는데 통화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, 어디요? 예, 장흥이요? 예,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듣고 있다가 옆에 장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전남 장흥이었던 거예요. 찍어봤더니 와, 거의 10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운전을 정말. 또 더 놀라운 건 그 공연 장소도 일반적인 무슨 행사 무대가 아니라 교도소였던 거예요.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교정을 위한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걸로 기획이 된 공연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말고 한 두 팀인가가 또 같이 서울에서 같이 장흥으로 이제 갔던 거죠. 가서 들어갈 때 뭐 다 뭐 소지품도 뭐 휴대폰도 빼고 뭐 신분증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, 들어가서는 또 안내사항이 있었어요. 주의사항. 뭐 재소자들하고 절대 마주치지 말 것. 화장실 갈 때는 근무자한테 얘기해서 같이 갔다 올 것.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, 그리고 그 강당에 딱 들어갔더니 강당에 준비해서 딱 서 있었어요. 무대에서 들으니 재소자들이 줄을 서서 그 옷 입고 들어와요. 그러더니 긴 벤치, 그 학교 강당에 있는 그런 긴 벤치에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앉는데, 그 사람들한테도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. 절대 박수 치지 말 것. 박수 칠 수 있다. 박수 칠 수 있는데, 일어나거나,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, 소리 지르면 안 돼요. 그래서 그 위에 밧줄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, 이렇게. 위에. 못 일어나게.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박수만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데, 와, 어딜 쳐다보고 제가 노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, 그때. 저도 지금 그 우리 김충섭 씨가 얘기한 거를 상상을 했어요. 앉아있고 박수는 치되 얘기하지 말고 일어나지 마라.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이네요. 네, 그쵸, 네. 그 반응은 어땠어요, 공연 때? 그러니까 반응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박수만 치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뭐 우와 이것도 못하고.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소리를 한번 질렀던 거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바로 딱 앉더라고요, 그러고 나서. 네. 그래도 안 쫓겨났네요. 네네. 그리고 공연을 잘 마치고 집에 오면서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? 참 난감했었다라는 것과, 그래도 좋은 기억은, 거기가 전남이잖아요. 네. 거의 땅끝만 거의 가기 직전이었는데 남도 한정식을 태어나 전 처음 먹었는데 와. 상에 그냥 반찬이 정말 맛있게 먹고 온 기억이 나네요. 공연도 공연이지만 전라도는 역시 먹방이다. 그렇죠. 아직도 기억이 나시나요? 네. 사실 그 공연 개런티도 별로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왔다 갔다 기름값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남도 한정식 하나 제대로 먹고 왔다. 그걸로 그냥 위안 삼았죠. 그때 차는 어떤 차로 이동했나요? 그때 리더형 차였는데 뭐 그냥 크지 않은 차에서 그냥 꾸역꾸역 짐 싣고 성인 넷이 타고 왔죠.
힘들었습니다. 이야, 그래도 뭐, 그래도 열정 하나로 네네. 왔다 갔다 했네요. 네. 많은 돈도 아니고 기름값에 네. 밥, 남도 한 상 딱 먹고 네. 딱 서울로 상경하고. 네네. 젊은 시절 김충섭의 지하드는 어떤 존재였나요?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배웠어요. 어린 나이였고,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고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 당시 전공생도 아니었고, 그래서 되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던 시기였고요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보컬적인 능력도 많이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지만, 다양한 음악들, 또 다양한 밴드들의 음악, 그리고 나중에는 락 메탈뿐만 아니라 일반 발라드, R&B, 이런 팝, 재즈 이런 것도 듣게 되면서 좀 더 음악의 어떤 그런 시야나 이런 폭들을 많이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또 이쯤 돼서 김충섭 씨가 참여한 네. 지하대 곡을 또 한 곡도 시청자분께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? 이번 곡은 굉장히 조금 스피디하고 조금 들었을 때 아 이게 뭔가 헤비메탈인 곡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반인들 드셨을 때 굉장히 스피디하고 하드한 곡입니다. 그래서 라이브 때 굉장히 그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곡이었어요. 그래서 모든 멤버가 정말 긴장하면서 틀리면 안 돼 이런 분위기로 연주를 참 연습도 많이 했고 라이브 했던 노래인데 Crying in the Midnight이라는 곡입니다. 아, 네. 예. 아, 지하드의 Crying in the Midnight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